랄라예요. 오늘은 색종이 한 장으로 꼬불꼬불 뱀을 접어볼 거예요. 그럼 지금 바로 시작! 먼저 양면 색종이 한 장을 준비해 주세요. 그런 다음 반으로 접어주세요. 펼쳐서 반대편 삼각형으로도 반으로 접어줍니다. 그런 다음 다시 펼치고 이 중심 꼭지점에 맞춰서 이렇게 위아래 이 꼭지점도 중심으로 모아주세요. 그런 다음 다시 펼치고 이 꼭지점이 이 끝 꼭지점에 닿도록 이렇게 접어줍니다. 펼치고 반대편으로 여기 이 꼭지점에 닿도록 이렇게 접어줍니다. 다시 펼쳐주세요. 이번에는 이 끝 마지막 선에 맞춰서 이렇게 한번 접어주고 펼쳐서 이쪽 이 중심 꼭지점에 한 번 더 이렇게 삼각형으로 접어줍니다. 그런 다음 이 선은 뒤로 접어주고 지그재그 접기를 할 거예요. 이번에는 이 선에 맞춰서 이렇게 접어주고 다시 뒤로 접었다가 앞에 선에 맞춰서 이렇게 접어주세요. 뒤로 접었다가 중심선에 맞춰서 이렇게 지그재그 접기를 해줍니다. 반대편도 똑같이 끝 선의 중심선에 맞춰서 접고 펼치고 한 번 더 이 중심 꼭지점에 맞춰서 이렇게 접어주세요. 그런 다음 뒤로 접었다가 다시 이 선의 앞에 선에 맞춰서 이렇게 지그재그 접기를 해줍니다. 뒤로 접었다가 한 번 더 이렇게 다시 뒤로 접었다가 중심 선에 맞춰서 이렇게 접어줍니다. 자, 그런 다음 한 칸, 두 칸, 세 칸. 이 세 칸의 중심, 마름모꼴의 중심 선에 맞춰서 이렇게 반틈 접어줍니다. 삼각형의 중심 부분, 마름모의 중심, 다이아몬드 모양의 중심을 접어줬어요. 그런 다음 세 칸과 네 칸 중심 꼭지점에 맞춰서 이렇게 위로 접었다가 펼치고 반대편으로 이 중심 꼭지점에 맞춰서 이렇게 접어줍니다. 그런 다음 다시 펼쳐주세요. 그런 다음 뒤집어서 이렇게 반틈 접어주세요. 이렇게 반틈 접어주고 이렇게 펼쳐보면 아까 우리 접었던 좀 전에 접었던 이 공간이 생겨요. 공간을 그대로 포개어서 그대로 눌려줍니다. 이렇게 그러면 뱀의 목 부분이 생겼죠. 이 끝 부분을 머리 부분을 살짝 이렇게 접어서 우리 학의 머리 접듯이 이렇게 원하는 크기만큼 얼굴을 만들어주세요. 뱀의 얼굴을 좀 더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접어줍니다. 그런 다음 그 입 끝 꼭지점을
살짝 안으로 넣어줄게요. 이렇게. 이렇게 보면 살짝 이렇게 넣어줬어요. 자, 그런 다음 이 삼각형의 중심 부분을 이렇게 꺾어서 접고 또다시 이 중심 삼각형의 반틀을 꺾고 이 중심 삼각형의 반을 꺾고 꺾고 꼬불꼬불 지그재그 접기를 해줍니다. 이렇게 마지막 꼬리 부분은 접어도 되고 안 접어도 예쁘게 완성돼요. 자, 이렇게 펼쳐보면 꼬불꼬불꼬불 뱀이 완성됐네요. 자, 여기에 눈을 뿡 그려줍니다. 그럼 귀염 뱀 완성. 조금 더 디테일을 원하는 분들은 이렇게 혀를 만들어서 혀도 이렇게 붙여보세요. 그러면 조금 더 뱀같이 공격하는 뱀같은 뱀을 완성시킬 수 있어요. 어때요? 쉽나요? 쉽고 정말 뱀의 느낌과 비슷하죠? 그럼 다음 시간에도 재밌고 즐거운 종이접기로 또 만나요. 안녕. 야, 같이 놀자.